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플라넷입니다. 아, 모처럼 만에 그 플라이너스로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꺼내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번 주나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플라이 낚시를 가실 때 이렇게 우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저는 이 피시폰드 럼버팩이라고 하는 거 이제 방수팩입니다. 일반 웨이더 조끼나 뭐 그 천으로 된 가방들은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젖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에 낚시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방수팩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지금 낚시가 될까? 일단 여기 수량이 많고 물살이 세다 보니까 리더를 좀 길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리더의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지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게 지금 낚싯대예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8피트, 8.2피트 되니까 16피트짜리를 제가 리더를 걸은 거죠. 일반적으로 저기 리더들은 이제 9피트나 12피트를 사용하시는데 이 리더를 이제 한 번 더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X면은 이제 저는 6X. 끝이 5X로 끝나니까 앞에 6X를 달아주고, 만약에 4X로 끝나면은 5X를 달아주시면 되고, 3X면은 4X 정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 낚시 방법에 대한 정석은 따로 없어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들었던 패러시트. 지금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드라이 상황에서 물기를 제대로 짤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탈 같은 경우는 인조, 그리고 윙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 소재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조들은 웬만큼 털어내면 다 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인조된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물에 좀 잘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낚시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은 아무래도 낚시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여기 주변 스케치만 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일기예보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수량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렇게까지 시간당 만약에 그 비가 더 내리게 되면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낚시는 이 비 오는 상황을 좀 봐가지고 더 많이 내린다 생각하면은 바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플라이 낚시도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 절대 낚시를 무리해서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비가 오니까 이렇게 민달팽이들도 밖에 나와서 비를 즐기고 있네요. 안녕. 이렇게 계곡을 다니다 보면 특히나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 이렇게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가래입니다. 호두과에 호두랑 비슷하게 생긴 가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산 호두? 여기 안에 까시면은 이렇게 호두처럼 생긴 알맹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까서 먹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맛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호두 생각하시고서 드시면은 좀 씁쓸한 맛이고 사실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식량이 점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이건 사실 지난번에 내린 비의 양이에요. 이게 비가 와서 이제 물살이 거세지면 이제 이 건너야 되잖아요, 이 앞을. 그러면은 그 방법은 물살을 대각선 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가시면은 잘못하면은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많을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 지금 비가 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왔어요. 근데 바람도 이렇게 세게 좀 불고 있고, 잠시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들이 좀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훅이 흘러내려오다가 끝 지점에서 튀어오르고 못 먹고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방금 산천어가 점프를 뛰었다가 내려왔어요.